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페이지 94페이지 자, 철골 구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자, 이 94페이지 철골 구조는 문제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 그래서 이 뼈대 골조기 때문에 기본 두 문제는 나오고요. 많이 나오면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관리사 합격자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1차 합격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올해 몇백 명도 안 됩니다. 지금 남은 사람이. 그래서 올해 자격증 따기 제로의 찬스입니다. 18회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 1차 학생들이 합격했던 사람들 많이 떨어지놓으면 나중에 있죠. 그 부분 사람들이 다시 우리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지금 1차 통과하신 분들이 이제 남은 사람이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몫이니까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시험은 난이도가 조금 조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94, 그리고 저거는 알고 계십시오. 자, 일반적으로 저겁니다. 자, 지금 공동주택은 관리소장님들이 있는데 뭐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 다중주택 이런 것은 둘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지자체에서 그 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마 지자체에 아마 우리를 아마 소장님들이 아마 거기 아마 공무원 쪽으로 아니면 계약직이나 이런 걸로 아마 들어가서 아마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거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민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을. 그래서 아직 대통령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뒤에 나올 내년에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공무원 쪽으로도 일부는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가면 지금 현재 자꾸 노화돼가고 있죠. 다세대주택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거는 지자체에서 돈 내가지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왠가면 아파트는 직접 내가 관리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분야가 새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법 35조 2항입니다. 35조 2의 2항 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오늘 자 철골 구조 보도록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94페이지 다들 오셨죠? 페이지 94페이지 철골 구조 자, 이 철골 구조는 제가 초창기에는 이 비교해 드립니다. 공부해 두시고 뒤에 갈수록 수업은 안 합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초창기일 때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일 때. 자, 이 철골 구조는 자, 이거 철근 콘크리트하고 비교해 놓으세요. 아파트 주뼈대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철골 구조를 상호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철골 구조하고. 자,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이란 재료하고 콘크리트가 합성된 구조고, 얘는 철이 뼈골자, 뼈대가 되는 구조가 철골 구조입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는 얘는 일체식 구조입니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굳어서 꼼짝도 못한 일체식 구조죠. 일체식 구조고 철골 구조는 가구식 구조입니다. 가구처럼 짜 맞췄습니다. 가구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는 콘크리트를 탓을 하다 보니까 물을 사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얘는 습식입니다.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구조를 습식 구조라 해요. 그 반면에 철골에다 물 뿌리면서 공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얘는 건식 구조입니다. 얘는 건식 구조에 해당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겨울철 공사가 용이한 곳은 뭐다? 철골 구조가 용이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습식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탓을 하고, 자, 일정 시간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공사 기간이 깁니다. 공사 기간이 길고요. 그러면 이 철골 구조가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공사 기간이 짧은 것이 바로 철골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철골 구조고요. 간단히 기억을 해 놓으시면서. 그리고 자중은 누가 많이 나가는가 하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자중이 더 커져요. 무게가 많이 나가요. 자중 개념은. 왜 그런가 하면 철근 콘크리트는 자기 체중을 이기 위해서 자꾸 단면이 커져야 돼요. 근데 철골은 적은 단면으로도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수업 시간 나서 약간 졸리더라도 절대 졸면 안 돼요. 맞아? 합격사 모임에 온 사람들 안 졸았던 사람들이야. 명심하세요. 존다 안 존다? 졸지 마세요. 졸음이라도 꼬집어 가면서 딱 보면 아 저한테 인정받으면 합격합니다. 이제 딱 보면 졸리가 나한테 찍히지 그러면 합격하기 힘들어. 아니 농담이 아니니까 내가 찍어놨던 학생들 중에 안 온 학생이 두 명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수업시간에 찍어놓은 학생들 중에 안 온 학생이 두 분이 있을 뿐이에요. 실수로 자기 실수했을 겁니다. 시험 치면서. 그래서 내가 안 찍어놨는데 온 학생은 없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카운트를 대충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가면서 쭉 체크합니다. 안 졸면 돼. 명심하세요. 존다 안 존다? 안 졸고 공부하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탁 공부하면 돼. 한 방에 마무리 짓자 이러면서. 아니 18회 찬스라니까. 18회 넘어가면 19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또. 짜증납니다. 18회 때 꼭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자, 자중이 얘가 크고 이 자중이 적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얘는 자 내하성이 우수하죠. 자 내하성이라는 것은 자 불화자 불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뭐다? 내하성입니다. 그래서 내하성이 좋기 때문에 얘는 내하구조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내하구조에 해당이 되지만 자 철골구조는 내하성이 어떻게 떨어져요? 내하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철골구조는 900도씨 이상 하재가 되면 제로가 돼요. 900도씨 이상 되면 인장강도가 강도가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하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하구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내하 피복이 필요해요. 내하 피복을 해야지만 내하 피복을 해야지만 내하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하 구조 가능해요. 그러면 내하 피복이라는 조건이 안 주어지면 철골 구조는 내하 구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철근 콘크리트 거는 자굴이 발생을 안 해요. 안 휘어져요. 자짜 안 줘요, 자짜. 안 휘어. 콘크리트 힘은 어떡합니까? 콘크리트 휘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봤죠? 콘크리트는 힘을 받을 때까지 받다가 안 되면 부서져요. 맞죠? 그래서 자굴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얘는 자굴이 생겨요. 얘는 힘을 받다가 힘 못 받으면 굳고 안 부서집니다. 그 특수입니다. 그래서 자, 이 자굴이 얘가 발생합니다. 자굴이 발생하는 구조가 철골 구조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입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은 부식이 안 되는 게,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이에요.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이에요. 콘크리트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줍니다. 철근 부식을 방지해줘요. 얘는,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그런데, 철골 구조 있죠? 철골 구조의 경우는 자 이게 문제가 이 철골 구조는 철골은 녹슬기 쉽죠? 녹슬기 쉽습니다. 녹슬기 쉽습니다. 그래서 철은 뭐 해줘야 되는가 하면 저걸 해줘야 됩니다. 철골 구조는 녹슬기 쉽기 때문에 나중에 녹막이치를 해줘야 돼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막이치를 해줘야지
내구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뭐, 조금 더 측면을 봐두시면, 철골 구조 보면,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 철거 해체가 쉽지 않습니다. 얘는 철거 해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은 막 포크레인 은지가 막 때려 큰 건물은 부수고, 적은 건물은 사람이 오한마로 막 때려가 부수고 그랬었습니다. 한번 때리면요, 와, 그 진동, 콘크리트 다 단다니까 진동이 딱 오는데, 오늘 삭신이 뼈마디가 다 쑤십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하루 해보고 그다음부터 절대 안 했습니다. 철거에는 안 갑니다. 저, 아, 오한마로 때려 부수래. 와, 무식하게. 그러니까 일당 받고 나왔습니다. 아, 철근은 절대 가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식하게 어땠는가 하면 크레인이 축 큰 거 날아가 있죠. 세뭉치면서 흔들어가 팅 받고 이렇게 부수고 큰 거는 그래 부수고 조맣한 건 사람이 부수고 그랬습니다. 난간벽 이런 건 사람이 때려 부수고 큰 거는 이제 그렇게 부수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은 폭파공법을 써죠. 폭파공법을 써. 근데 이것이 철골 구조가 철거 해체가 용이합니다. 얘가 용이에요.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자, 이 재료의 재사용이 잘 안 돼요. 재료의 이 재사용률이 적죠? 이게 적어요, 재사용이. 근데 이거는 재료 재사용, 철골은 다 재료 재사용 가능하죠? 철은 씁니다. 이건 재사용이 되는 반면에 얘는 적어요. 그러면 얘는 뭐 저런 거, 콘크리트 이제 쉽게 저거 골재 용도 있죠? 밑에 까는 거, 이런 다짐 용도 이런 용도로 조금은 사용이 되면 거의 재사용을 안 합니다. 많이. 그래서 측면이 되고 그래서 얘가 재사용률이 높습니다. 철골 구조가 철골 재사용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얘가 적게 듭니다. 유지관리비는 얘가 싸고요. 그 반면에 철골 구조가 이 유지관리비가 비쌉니다. 유지관리비가 얘가 비쌉니다. 철골 구조가.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마감을 타일로 하게 되면 거의 유지관리비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아파트는 타일로 마감을 안 하니까 뭐 했습니까? 도장을 해주죠. 5년마다 도장해주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철은요 녹슬기 때문에 자꾸 뭐 해줍니까? 녹막이 도료 같은 걸 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가 유지관리비가 비쌉니다. 남녀로 치면 남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여자가 무엇입니까? 철골 구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똑같이 그거 하면 유지관리비는 누가 많이 들어갑니까? 여성분들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아닌가? 남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지만 보통적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우리가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습판 누가 장습판이 유리하네? 예, 장습판 개념이 유리하네. 장습판 그러면 간사이죠. 스펜 이 간사이 경간 기둥과 기둥 기둥과 기둥 간 거리 경간 또는 간사이를 장습판에는 누가 더 유리한가 하면 철골 구조가 장습판이 유리하죠. 장습판의 개념에 유리한 것이 장습판은 자 일반적으로 이게 유리해요. 철골 구조가 유리하고 얘가 불리합니다. 얘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겁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철골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백화점에 철골을 쓰는 이유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돼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기둥과 기둥 간격이 일정 이상 돼야지 이 경사도가 나와요. 기둥 간격이 좁게 되면 경사도가 너무 심해져가 안 돼요. 에스컬레이터 경사도가. 그래서 백화점을 질 때 보면 전부 다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뭐, 저기, 롯데 백화점이 있다. 그, 롯데 백화점 질 때, 이런 뭐, 철골 뼈대 사용한 겁니다. 거의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상호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11, 12, 13, 14, 15, 16, 17, 총 7회 동안 3번 내서, 자주 내. 종합 문제 나왔다 하면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종합 문제 나오면. 그래서,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자, 재료의 변형 성질이 있죠. 이거는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재료의 변형 성질. 탄성, 소성, 강성, 인성, 그리고 취성 개념이 있습니다. 취성. 자,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탄성이 나오죠. 외력이 작용하면 순간적으로 변형은 생깁니다. 근데 외력을 제거한 원상태로 회복하는 성질을 무슨 성? 탄성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겁니다. 자, 밥을 먹었으면, 밥 먹었으면 배가 조금 났다가 다시 배 꺼지면 어떻게 다시 쑥 들어가죠? 이거는 탄성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겁니다. 아, 옛날에 할머니들이 팔남매, 구남매, 신남매를 했어요. 하중이 임신을 하면 배가 열대 엄청 부르죠? 이거는 저 이게 어느 한도를 넘어버렸어요. 한도에 도달되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변형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에. 그래서 원상 회복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할머니 배 가지고 원상 회복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소성이에요. 그러면 소성은 쉽게 이야기하면 책꽂이로 보시면 돼. 책꽂이. 책꽂이에 책을 꽂아놨는데 하중의 증가는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책꽂이 어떻게? 쭉 쳐지죠. 맞아요? 책을 더 많이 꽂았어요? 안 꽂았어요? 책 안 꽂았는데 책꽂이가 쳐져 있어요. 그게 바로 소성입니다. 일정한 하중을 가게 되면. 자, 이겁니다. 책꽂이 책 하나만 딱 꽂았는데 그 책꽂이가 쳐져요? 아니죠? 맞아요? 그런데 책꽂이 책을 많이 꽂아놓으니까 하중의 증가는 없어도 변형이 계속 증대됐죠? 그걸 뭐라 한다? 소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소성은 하중을 제거해도 원상태로 회복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미 처지면 원상태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많이 속아서 둘째 놓고 셋째 낳았죠? 에 첫째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합니다. 둘째 놓으면서 저 몸조심 잘하면 원상 회복된다고 뻥에 속아가지고 하나 더 놓으면 떡발만 더 벌어집니다. 맞아? 그래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더 망해집니다. 이게 소성 분야가 되니까. 그 다음에 강성. 큰 애력을 받아도 구조물의 변형이 적은 성질을 무엇이다? 강성이라 해요. 그러면 강성은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골 구조 중에서 누가 강성이 좋습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좋죠? 콘크리트 타서 못 움직여. 그리고 철골 구조하고 나무 구조하고 비교하면 누가 강해? 철골 구조 좋겠죠? 나무 구조는 강성이 좀 떨어지죠? 변형이 생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인성은 충격하중에서 그 큰, 자, 변형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강성이라 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철골 구조하고 나무 구조하고 비교했어요. 누가 인성이 좋아요? 철골이 좋죠? 맞아요? 사람으로 치면, 그죠? 어떤 고난과 역경이 그지도 아주 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 옆에서 욕해도 다 흡수할 수 있는 분이 인성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취성. 재료가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는 성질을 뭐라 한다? 취성이라 해요. 자, 이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기에다 내가 분필에다가 하중을 이걸 굽히려고 하니까 뚝 벌어지죠? 이것이 무슨 성이다? 취성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있습니다.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취성입니까? 콘크리트가 취성이죠. 맞죠? 콘크리트. 변형하려고 하면 뭐가 된다? 파괴되는 성질. 이것을 취성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시험 나올까봐 외우지 말아요. 안 나와요. 개념, 왜 뒤에 자꾸 등장될 때 그 용어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거기서 3번의 강성이야. 강성은 알아둬야 돼. 강성. 강성. 강성은 알아두세요. 강성.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 해요. 그리고 도장 작업 시 기후 조건, 요거는 시방서 내용이니까 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할게요. 오늘 시방서 내용이에요. 아직, 시방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냈거든요. 우리가 11회부터 시험 출제됐기 때문에 아직 시방서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시방서를 갖다 놨거든요. 부분에.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페이지. 자, 96페이지에서 3번에 건축 구조형 강제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 나올 것만 좀 볼게요. 자, 3번의 강간 봅니다. 3번의 강간.
이거는 강간 구조의 개념이야. 구조로서는 강간을 의미합니다. 구조. 자, 그래서 여기는 저겁니다. 우리가 뭐 PVC 간이나 또는 저겠죠. 동간이나 이런 주철간이나 강간, 그 간의 종류의 강간 개념이 아니고요. 구조물 뼈대가 되는 강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간 개념은 이렇게 자, 보통 있습니다. 두 가지 강간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이게 원형 강간이고요. 원형 강간 있고, 딱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 강간은. 각형 강간하고요. 각형 강간, 이렇게 해서, 자, 이런 형태의 두 가지 강간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각형 강간이라고 해요. 각형 강간의 정의. 그래서 이걸로, 자, 용접해가지고 저걸 만드는 겁니다.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월드컵 경기장들이나, 그리고 저런,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굉장히 공간이 넓어야 될 때, 그리고 KTX 역사들, 서울 역사나, 강명 역사, 그리고 동대구 역사, 그리고 부산역, 이런 것은 강간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야 되죠? 이건 아니에요. 대전역은 아니에요. 대전역은 일반 강간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역은 아니에요. 대전역 가보니까 없던데요. 이러지 말고. 나 대전역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나라 역 중에 큰 역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세요. 그러면 이 강간 구조는 그래서 거기 자 1번에서 5번까지가 장점이에요. 1번에서 5번까지가 장점이에요. 근데 보통 장단점 중에서요, 강간 구조의 경우는 장점도 알아두셔야 돼요. 장점. 특히 대표적으로 이 장점을 꼭 공부하세요. 1번. 자, 이 폐쇄형 단면으로 강도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자, 어디에서 하중이 작용되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작용하나요? 관계가 없습니다. 강도의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H형 강.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십시오. 우측 페이지 97페이지 보시면 그 H형 강 나오죠? 이 H 형강들은 어땠습니까? 강도의 방향성이 있거든, 얘는. 지금, 이렇게 강도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힘이 작용하나? 여기서 이쪽에서 작용해 틀려져요. 이쪽으로는 얘 하나밖에 없는데, 이쪽으로는 이두 개가 있죠, 맞죠? 그래서 강도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형강은. 그런데 얘는 이 폐쇄형 단면으로서 강도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구래. 자, 똑같은 힘을 가하면요. H형강은 자구리 생기도 강간은 자구를 안 생깁니다. 그래서 강간은 이거에 한몇배 가해야지 이 자구리 생깁니다. 물론 제가 큰건안 눌려봤고요. 왜 실험을 하면, 자구리 실험 기계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누르는데 일정 크기로 잘라서 딱 눌러보면요. 이 원형강간 딱 잘라보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가 이렇게 딱 자구리 생깁니다. 이렇게 팍 돼요. 이렇게 빡 튀나와요. 얘는 희한하게 튀나와요. 자구리 생기는 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강도의 방향성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자구리에 유리하고, 그다음에 흰 강성, 비틀린 강성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크하십사 번 살두께가 적고 경량이에요. 자, 얘는 적은 단면으로도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H형 강보다 두께가 얇아도 큰 하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무게가 가벼워져요. 전체 가벼워집니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단점에서는 6번, 7번, 8번이 단점인데 6, 7, 8번이 단점이에요. 근데 단점 중에서는 6번과 7번을 꼭 기억하셔야 돼. 6번 하면 7번에서 내는 거예요. 단점은. 6번, 7번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접합위험이 복잡고, 이음부에, 자, 우리가 이 절단 가공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강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용접을 해야 되거든. 그럼 부재가
막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막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부분에 자, 이 용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단하고 이런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원형이 부딪히니까 그냥 딱 이런 게 딱 접합할다고 틀려요. 원형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머리가 아픕니다. 절단 가공도 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잘 절단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접합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힘들다는 거 명심하시고 강강구조. 그래서 현강구조가 접합은 용이합니다. 현강이. 현강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현강을 보시면 자 현강에서는 자 97페이지 그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 일단 봐세요. 이게 무슨 현강이다? H현강입니다. 현강이 H현강인데. 그래서 현강은 보통 표시할 때 여기다 현강의 명칭을 앞에 쓴 거야. 그러면 H가 무엇을 나타낸다? H현강이다. H현강. 그러면 이 H현강이라는 겁니다. 현강의 명칭을 적어놓은 거예요. 현강 명칭을 적어놓고요. 그리고 다시 현강의 높이를 먼저 나타내는 거야. 현강의 이 높이가 먼저 나타냅니다. 높이에다가 곱하기 현강의 폭을 나타냅니다. 폭. 비해놨죠? 폭입니다. 폭을 나타내, 현강의 폭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에 나타낼 것이 T1, 외부 두께입니다. 외부 두께를 나타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이 프렌지 두께를 나타냅니다. 프렌지 두께. 프렌지 두께를 나타내, 프렌지 두께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만약에 이렇게 h-150 곱하기 150 곱하기 뭐 9 곱하기 12가 나왔다. 그러면 무엇이다? h-현강으로서 자, 이 현강의 이 높이가 얼마가 된다? 바로 150. a가 150이라는 거죠. a가 150이고 폭이 얼마가 된다? 150이라는 거죠. 폭이 150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두께가 몇 mm다? 9mm이고 프렌지 두께가 몇 mm? 12mm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자, 이거 나타내는 건 냈기 때문에 자, 알아두세요. 이걸 써놓고 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써놓고. 기억하세요? 그래, 이거 표시해놓고 다음 현강에 외부 두께는 얼마입니까? 또는 프렌지 두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비해 두시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다 I 현강, I 자 쓰면 무슨 현강이다? I 현강을 나타내는 거예요. I 현강. 자, 그래서 구분해 두시고. 그래서 명심해 두십시오. 그럼 보통 현강 중에는 기둥은 무슨 현강을 쓰는 거? 기둥에는 H 현강을 써요. 현강을 쓰면 기둥에는 H형강을 쓰고요. 보. 보는 대부분 I형강을 많이 씁니다. I형강을 쓰고. 근데 건물이 작으면 H형강을 씁니다. 건물 규모가 작으면. 뭐 2층짜리 건물 짓고 이럴 때는 H형강을 써요. H형강도 씁니다. 그러면 보통 보는 I형강을 많이 씁니다. 보는 I형강. 보시고. 왠가 기둥은 이거잖아. 왜 H형강을 쓰는가 하면 양쪽에서 어디에서 힘이 올 줄 모르니까 최대한 비슷한 걸 써야 돼요. 그러면 H형강하고 I형강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I형강하고 H형강 구분은 뭘로 구분하는가 하면 이걸로 구분해요. H형강하고 I형강의 구분은 저 이겁니다. 이거 프렌지 이거 길이하고 이 프렌지 이 길이하고 이 프렌지 길이하고 이 외부 길이를 비교한 거야. 요거하고 요거 길이. 요 외부 길이하고 프렌지 길이 있죠? 외부 길이하고 프렌지 길이를 비교해서 프렌지 길이가 길면 H형강이야. 대신에 요 외부 요 요걸 자. 아 참. 요 요걸 이야기해 줘야지. 요 상하의 날개처럼 내면 요걸 프렌지라 해요. 요걸 프렌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수직지 있죠? 요걸 외버라고 해요, 외버. 요걸 외버라고 하고, 상하의 날개처럼 내는 것을 프렌지라고 해요, 프렌지. 그리고 외버. 그래서 우리가 저기죠? 허리 잘, 이런 웨이버를 잘한다, 허리 잘, 맞아? 춤 잘 추는 사람들, 맞아? 웨이버라고 하잖아. 외버.
아, 웨이브 안 되는 사람들, 이거 잘안 되는 사람들 있지. 통나무. 옛날에 핑클에 누가 잘안 됐었죠? 예? 진짜, 이제? 한번 치락하면 막 통나무가 뻣뻣하게 왔다 갔다. 웨이브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웨버 프렌즈. 그래서 I형강은 웨버 길이가 길면 뭐다? I형강. 프렌즈 길이가 길면 뭐다? 가끈한, 그러면 보통 H형강이라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 97페이지. 5번에 강제 재질 표시에서는 1번이 나왔어요. SS. 스틸 스트럭처의 약자 따서 SS라고 합니다. 스틸 스트럭처. 스트럭처는 구조입니다. 영어로. 스트럭처가 구조입니다. 구조. 그래서 일반 구조형 압연 강제가 SS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SM은 스틸 머린입니다. 머린이라는 개념은 선박입니다. 선박. 선박이 용접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SM이라고 칭한 겁니다. SM. 그리고 스틸 뉴 스트럭처에서 SN이라 건축 구조형 압연 강제를 SN이라 표기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런 거안될것 같아요. 제가 혹시 출제위원회면 6번을 낼 거예요. TMCP가. 왜 그런가 하면 철골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요. 일반 아파트는 철골로 안 지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일반 아파트는 거의 뭘로 만들어집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지지, 맞죠? 그래서 철골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철골로 만들 수 있는 아파트는 결과적으로 주상복합건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철이 비싸니까 단가가 높은 아파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골이 들어가면. 그러면 초고층 아파트가 돼야지 철골로 짓습니다. 그러면 초고층 아파트가 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강도가 커야 되겠어요? 적어야 됩니까? 커야 되죠? 근데 철은 강도가 커지면요, 용접성이 떨어져요. 용접성이. 강도가 세지면요, 용접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층 건물을 짓는데 강도도 크면서 용접성도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강이 바로 6번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고다 써놓으세요. 강도도 크면서 뭐다? 용접성도 우수한 강이에요. 강도도 크고 용접성. 그 용접성과 강도를 둘다 요구하는 데 쓰는 게 뭐다? TMCP가. 그래서 Thermo Mechanical Control Process Steel에서 그 약자 딴 거예요. 앞에 Thermo의 T, Mechanical의 M, 그리고 Control C, Process의 P 딴 거예요. 그래서 뒤에 또 S까지 따면 안 돼요. S는 버렸고. 그래서 TMCP 강의, 제어 열 처리 강의 이렇게 강도도 크면서 용접성도 우수한 강의 바로 누가 된다? TMCP 강의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강제. 자, 강제 나옵니다. 강제에서 SM490A가 나오고 있죠. SM490A. 과연 올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SM490A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M490A. 자, SM은 우리가 스틸 머린이죠. 그래서 스틸의 약자 S 따고 강종의 M 딴 겁니다. 용접. 그래서 SM은 용접 구조용 압연 강제를 뜻하죠. 압연 강제고. 그리고 뒤에 나타난 이 수치, 제가 내면 이거 가지고 낼 겁니다. 저한테 만약에 오면 490 가지고 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저 인장 강도를 이야기하는데, 최저 인장 강도입니다. 인장 강도라는 것은 이거를 의미합니다. 떨어질 때까지. 인장은 인장력이 잡아당김이죠. 잡아당김인데 잡아당겨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견디는 강도가 뭐다? 인장 강도입니다. 파단될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잡아당길 때 견디는 강도가 인장 강도예요.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고무줄 잡아 당겨가 이거 떨어질 때까지 얼마 받았냐 이게 인장강도입니다. 그러면 인장 그래서 최저 인장강도가 얼마다? 490이 되게 490 뉴턴 퍼 제곱미리다. 제곱미리다 490 뉴턴을 받는다 이게야. 그러면 뉴턴 퍼 제곱미리와 같은 단위가 메가파스칼입니다. 메가파스칼 같은 단위예요.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그럼 Fn 490이란 이 철강의 강제의 보통 여러분들 자 항복 강도는 틀려요. 항복 강도는 대략 70% 정도 돼. 325 자 뉴턴 퍼 제곱미리 메가파스칼입니다. 325요. 항복 강도란 것은 이걸 항복 강도입니다. 하중을 가했다가 제거했을 때 원상태로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하중을 가했을 때 원상 제거하면 원상태로 회복했을 때 최대로 견디는 강도가 항복 강도입니다. 그러면 보통 항복점이 있는데 하중을 가했다 제거하면 원상태로 회복하는 부분을 자 기준 잡아서 넘으면 항복점을 넘으면 원상 회복이 안 되고요. 항복점 이하에서는 원상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는 이겁니다. 하중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데 최대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무슨 강도? 항복 강도예요. 근데 실제로 이겁니다. 원상태로 회복 안 해도 철의 종류는 이겁니다. 항복점을 넘어도 계속 더 뭡니까? 철은 똑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일정한 자기 일정 힘을 받았다. 그래서 바로 탁 부서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나중에 탁 떨어져요. 더 많이 받고. 그래서 대략 항복 강도는 한 70% 저는 왔다 갔다 해요. 항복 강도는. 그리고 A가 나타내는 거 용접성의 양호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샤르피 흡수 에너지 등급으로 나타내요. 흡수 에너지 등급으로서 용접성의 양호를 나타냅니다. 용접성의 양호, 그 밑에 써놨죠? 용접성의 양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접성의 샤르피 흡수 에너지 등급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특히 꼭 알아둘 거는 이겁니다. 제발 철골에서 수치가 나온다. 그것은 항복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다? 인장 강도다. 인장 강도다. 그걸 명심하세요. 그러면 인장 강도가 커지면 항복 강도 동일하게 커집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대략 70% 전후 정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세요. 항복 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합이 나옵니다. 페이지 98페이지 접합이 나와요. 뭐 접합에서 보통 한 문제는 최소한 냅니다. 접합에서. 자, 이 접합 부분에서 최소 한 문제는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면 접합은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가 하면 접합이 예. 접합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접합 종류는 네 가지 뺏겨서 리벳 접합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볼트 접합 볼트 접합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력 볼트 접합이 있습니다. 고력 볼트 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용접 접합이 있습니다. 용접 접합 자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집니다. 네 가지로 그러면 자 이 리벳 자 이 네 가지 접합이 있는데 지금 현상적으로 항상 기억하세요. 대장은 항상이에요. 대장은 누구다? 용접이 대장이에요. 항상 명심하세요. 누구부터 공부를 항상 한다? 용접을 해야 돼. 용접. 용접을 하고 시간이 조금 남거든? 고력 볼트를 하는 거야. 고력 볼트. 명심하세요. 아, 저 두 놈은 리벳하고 볼트 제대로 있죠? 하지 마. 저거 준 정도만 하고요. 더 하지 마라. 예, 보시고. 그러면, 자, 그래서 얘가
용접 접합이 어디 쓰는가 하면 기둥과 포의 접합부에 사용합니다. 기둥과 포의 접합부에 용접 접합을 해요. 예를 하고 고력 볼트 접합은 기둥과 기둥이에요. 기둥과 기둥의 접합부 내지 포와 포와의 접합부입니다. 포와 포의 접합부. 그래서 이거의 접합부는 이 고력 볼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요 두 가지로 건물을 짓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접합법에서, 자, 이 세 가지 접합법이죠. 리벳 접합이나 볼트 접합이나 고력 볼트를 자, 하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어야 돼요? 안 뚫어야 돼요? 아이고, 볼트 끼우려고 하면 구멍 없는데도 어떻게 볼트를 끼워요? 끼울 자신이 있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럼 무슨 뚫기야 된다? 구멍 뚫기를 해야 돼요. 구멍 뚫기. 그러면 구멍 뚫기를 하는데 이 구멍 뚫기를 하면 뭐가 생깁니까? 단면 결손이 생기잖아. 맞죠? 단면 결손이 발생하잖아요. 얘들은 단면 결손이 생겨. 그러면 이거는 재료를 절약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재료 절약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은 구멍을 뚫으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구멍 안 뚫는 놈이 누구다? 용접이요. 그럼 재료 절약은 누가 가능하다? 용접이 재료가 절약되는 거예요. 얘들은 구멍 뚫기가 필요해요. 만약 명심하세요. 구멍 안 뚫고 뚫을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리벳하고 볼트 접합, 이 두 놈이죠? 이 두 놈 접합법은. 이것은 이 두 가지가 전단 접합입니다. 전단 접합의 전단 접합. 리벳이나 볼트가 전단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단 파괴 대독 설계한다네. 그러면 우리가 전단력은 저 앞에서 배웠죠? 전단력은 무엇이 전단력이라 했어요? 절단하려고 하는 힘이 맞죠? 자르려고 하는 힘이 전단력이잖아. 그러면 쉽게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볼트나 리벳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리벳을 넣게 되면 힘을 받으면 전단력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 리베팅 이렇게 했다. 가위처럼 리베팅 했다. 그럼 여기 힘이 작용되면요, 이 전단력이 작용이 되면 전단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반대 힘이 작용해 전단력 받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뭐가 생긴다? 전단 응력. 응력은 저항하려고 내부에 생긴 힘을 응력이겠죠? 전단 응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명심할 거, 전단 응력을 받는 것은 리벳이나 누가 받는다? 볼트. 볼트 접합은 얘들은 받는다는 거야. 절단 대류가. 다른 데에서 전단 응력 나오면 안 돼. 기억하세요? 아, 저 정도만 기억해. 뭘 많이 하려고.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많이 안 해줄게요. 제발 조금만 떠나도 자세히 알아두면 돼. 그러면 푸는데 지장이 없어. 자, 보시고.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고력 볼트 접합이 얘가 마찰 접합이. 얘는 전단 접합 아니에요. 얘는 마찰력으로 쓰는 마찰 접합입니다. 얘가 마찰 접합이고 전단 접합은 누가? 리벳과 볼트 접합이 전단 접합입니다. 전단 접합이다.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하면 페이지 103페이지 봐요. 자, 용접 접합 보세요. 올해 또 용접 봐요. 올해 용접에서 또 한 문제 또 냅니다. 자, 용접은 무조건 또 올해 또 한 문제 나옵니다. 용접은 자나깨나 용접을 보세요. 아이, 다른 놈도 흡었어. 그냥 용접 또 봐요. 용접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 103페이지 보면 용접 접합의 특징이 나와요. 용접 접합의 특징이 나오는데, 자, 거기 보시면 1번 있죠? 1번에서 4번까지가 장점이에요. 용접 접합의 장점입니다.
1번에서 4번까지가. 그럼 용접 접합의 경우는 자, 이 네 가지 그 장점을 그 써놨습니다. 장점은 특히 자, 일체성과 강성 확보 가능하죠. 유일하게 접합 중에 얘들은 구멍을 뚫어서 리벳이나 볼트나 고력 볼트를 넣어서 접합을 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성 확보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장점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 다른 접합법이 갖지 못하는 장점이라는 거야. 맞죠? 네 개가. 봐요. 부재 간 수밀성이 크다. 맞죠? 그리고 사용 강제를 절약할 수. 얘들은 사용 강제 절약 안 된다. 했죠? 구멍 뚫기를 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단면? 결손이 재료 절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구멍 안 뚫는 놈이 누구다? 용접이에요. 용접 접합이 구멍이 안 뚫리는 거야. 그렇게 뭐 할 수 있다? 재료 절약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 자, 4번에다, 3번 쓰나요? 사용 강제를 절약할 수 있다가 뭐 때문이다? 뭐 때문에? 구멍 뚫기를 안 해. 3번이. 이건 구멍 뚫기가 필요 없는 거야. 구멍 뚫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재료를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뚫으면 재료는 손실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가시고. 그 다음에 접합부재 두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한은 얘들이 있는 거예요. 얘들. 위에 세 놈들이. 그럼 보통 이런 리벳이나 접합부재 두께 제한은 이렇게 옵니다. 두께 제한은 리벳이나 이런 볼트 같은 게 있었다. 고력 볼트 있으면 이 직경에 직경, 지름. 지름의 보통 직경에, 보통 5배 이하에, 5배 이하에 두께 제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접합부재 두께 제한이 옵니다. 두께 제한이 있습니다. 5배 이하의 두께 제한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다. 그러면 리벳이나 볼트의 직경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20mm였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총판의 두께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5배? 곱하기 몇 배? 5배입니다. 그럼 얼마까지 두께 제한은? 100mm. 100mm까지 접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경이 30mm 되면 얼마까지? 150mm 두께만큼 접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한이 없는 놈이 누가 제한이 없다? 용접. 용접만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몇 배? 5T. 5배. 그립이 5배만큼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적인 점이 567인데요. 567이 단점인데, 단점 개념이 먼저 냈었어. 그래서 이제 장점에서 나온 거고, 단점은 6번이 제일 중요하게 내버렸어. 검사법이 어려운데 용이하다 해서. 자, 검사법이 용이한 것은 저 리벳 접합입니다. 리벳 접합은 분량이 그대로 보입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리벳 있죠? 리벳 접합에다 적어놔요. 검사법이 뭐다? 육안 검사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 포카나 고스톱 치면 있죠? 에이, 폐 좋은 거 들으면 얼굴에 감추지 못하는 사람 있죠? 이야, 막 빨리 시작하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너 죽지 마라 캐고 막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잘 들으면 그 사람 거 딸라고.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리벳 접합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 그래서 얘는 육안으로 분량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용접은 내부 결함이 많습니다. 용접 내부에 결함이 많이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검사법이 어떻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X선 검사나 이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검사법들이 초음파 검사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체크하세요. 5번 용접공의 숙련도에 따라 시공 양보가 결정돼요. 용접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니 용접은요 용접공 실력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거기에 따라서 양보가 결정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맞댄 용접을 하면서 우리가 용어를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돼. 용어 부분을.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용어를 좀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용어 부분을. 그래서 자, 거기에서 맞댄 용접을 하면서 용어 부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재를 서로 맞대서 두 부재를 서로 맞대어서 용접하는 걸 맞댄 용접이라 해요.
그럼 이 두 부제를 상호 맞대어서 이렇게 용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용착금속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만들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벌려줘요. 앞벌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벌려줍니다. 홈을 만들어야 돼요. 이 홈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용착금속을 채워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홈을 만들어요. 홈. 홈을 만드는데 이것을 뭐 홈 또는 앞벌림, 앞벌림, 뭐 또 개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홈 앞벌림을 영어로 뭐라 한다? 그루브라고 칭합니다. 그루브. 그루브. 그루브는 쉽게 하면 자, 용착금속을 자, 이 채워 넣는 홈입니다. 넣는 홈을 뭐라고 칭한다? 그루브라고 칭합니다. 그루브. 그래서 자, 그거는 쓰기 싫은 분들은 105페이지 6번에 나와요. 제일 밑에. 105페이지 제일 하단에 6번에 그루브에가 나와요. 105페이지 맞죠? 105페이지 제일 하단에 6번에 그루브 제일 하단에 그루브 나옵니다. 그루브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루브 그리고 좀 이따 하나 더 해줍니다. 홈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16개 학생들이 아니 17개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 시험 치러 가면 많이 틀릴 그때 홈 하면 그룹으로 알고 있거든. 홈을 하나 더 가르쳐 줍니다. 좀 이따. 자 그리고 자 이때 이 각도 이 세타 각도를 우리가 뭐라 하는가 하면 홈의 각도 개선 각도라 해. 홈의 각도 또는 개선 각도라 해요. 그루브 각도 이것을 45도에서 60도 사이로 설계합니다. 45도에서 60도. 그리고 요 밑부분 홈의 밑부분을 뭐라 하는가 루트라고 칭합니다. 루트. 루트는 그루브의 뭐다? 밑부분이에요. 그루브의 홈의 밑부분을 루트라 해요. 루트. 그루브의 밑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사이, 두 부재의 틈 사이, 간격을, 이것을 루트 간격이라 해요. 루트 간격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용착금속을 채워 넣어야 될 거예요. 맞아요? 금속을 녹이가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럼 밑에 다 새버리죠? 다 새요, 안 새요? 여기다 막 갖다 부어 넣어볼까? 깔때기처럼 여기 다 셀까며.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어주는 자 판을 대야 돼. 이걸 뒷댐재라고 합니다. 뒷댐재. 뒷댐재를 대주고요. 뒷댐재를 대줍니다. 용착금속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뒷댐재 밑부분에 대주는 판을 뭐다? 뒷댐재라 해요. 뒷댐재를 대놓고 요다가 이제 용착금속을 채워 넣습니다. 녹인 금속을 요 안에다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네. 채워 넣게 되는데 이때 여기 이제 모재 두께 판 두께입니다. 여기 있어요. 두께가 무슨 두께? 모재 두께 또는 판 두께라 해. 모재 또는 판. 모재 또는 판 두께라 칭하고 그리고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깊이 이것을 홈의 깊이라고 합니다. 홈의 깊이. 깊이를 칭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두께, 요걸 갖다가, 목 두께라고 해요. 여기에서, 요걸 목 두께라고 표현합니다. 목 두께. 용접의 목 두께라고 해요. 그럼 보통, 목 두께는 뭐하고 동일할 거다? 모재 두께죠? 판 두께하고 거의 동일하다 보면 돼. 그럼, 여기, 모재 두께하고 여기 모재 두께가 똑같으면 모재 두께가 무슨 두께 된다? 목 두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판 두께는 12mm 판이고 여기는 9mm 판이다. 두께가 달라진다. 그러면 얇은 쪽 돼요. 얇은 쪽.
그럼 여기 10이고 여기 9mm면 얼마가 목두께가 된다? 9mm가 되는, 얇은 쪽으로 가요. 아이, 우리도 저거 하잖아. 아, 만약 하나가 진출을 못했어. 그러면 위에 야구를 해. 모르는 팀들이 붙었으면 보통 내가 응원한 팀이 아니면 보긴 봐, 또. 야구를 보면. 그러면 약한 쪽 응원해요? 강한 쪽 응원해요? 강한 쪽 응원한 사람들은 조금 특이하네. 보통 약한 쪽 응원을 많이 해줘요. 맞죠? 에이, 옛날에 이제 1박 2일 때 강호동이하고 누구 싸우면 강호동이 지기를 원했죠. 강호동이 이기기 원했어요? 그래서 얇은 쪽으로 가야 돼. 얇은 쪽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다 뭐 해주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보강살붙임을 해줍니다. 보강살붙임. 옷을 보강살붙임을 대해줘요. 보강살붙임을 여분이라고 합니다. 여분. 그래서 힘들면 최소한 요거는 알자. 그루브, 루트, 뒷댐 재정은 조금 알아두세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 용착금속이 흘러내자 밑부분에 되어주는 판이 뭐다? 뒷댐 재고. 그래서 기억하면서 절대로 뭐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는가 하면, 자, 거기 105페이지 봐요. 105페이지 그 밑에 하단의 용어 중에 그 3번에 스켈럽이라는 게 나와요. 스켈럽 나오죠? 나옵니까? 나옵니까? 나오죠? 스켈럽. 자, 그거 해놨습니다.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의 부재에 설치한 마다 홈이죠. 맞죠? 한쪽에 설치한 마다 홈이에요. 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홈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홈. 자,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경우가 하면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여기 용접을 해. 자,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부재가 이렇게 있을 때 용접을 해 나가는데, 자, 여기에 모살용, 그러면 요 일정한 각도로 요 부분에 이렇게 용접하면요, 여기 이렇게 요걸 모살 용접이라고 해. 모서리에 살 붙인다 해서 모살 용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겁니다. 여기에 부재를 하나 이렇게 더 붙이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일정한 두께의 부재가 여기 이렇게 올, 이 그림 안 돼? 이쪽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점선으로 해야 되겠구나. 안 보이니까. 그럼 이런 부재를 여기 접합해가 하면, 그럼 이 용접선이 계속 가야 되는데 교차가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를 미리 이렇게 홈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뚫어두는 거야. 이렇게. 이 홈을 만들어 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홈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 용접선이 교차가 안 되고 쭉 갈 수 있죠? 맞죠? 이렇게 가는 거야. 용접이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뭘 만들어 놓는 거다? 홈이야. 이 부재 여기다 홈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야. 요 홈. 요 홈을 뭐라 한다? 스켈럽이야. 요걸, 요 홈을, 예, 스켈럽이라고 합니다. 스켈럽. 자, 명심하세요. 아, 자, 용착금, 맞댄 용접에서 용착금속을 채워 넣는 홈은 뭐고? 그루브고. 그리고 요것은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해서 한 부재 홈을 만들어 놓는 것은 뭐다? 스켈럽입니다. 자, 그러면 스켈럽을 쭉 쓰면서, 그러면 학생들이 이따가 뭐에다 포인트를 줄까요? 그 부재 만들어 놓은 홈에 포인트를 두죠? 홈을 갖다가 그루브락 한다 하면 그건 OX 틀리죠? 그건 그루브가 아니죠?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해서 그 부재 홈을 만들어 놓는 것은 뭐다? 스켈럽인데, 이 스켈럽을 하면서 아마 그루브라고 장난칠 가능성이 높아요. 잘 봐놓으세요. 스켈럽하고 3번하고 몇 번? 6번 꼭 비교해 놓으세요. 3번하고 6번은 열라 비교해 놓자. 써놓으세요. 아, 낼 때 됐어. 올해는 용어가 무조건 튀어나와. 꼭 공부해 놓으세요.
그러면 앞전 17회 공부했던 것에 홈 생각하면 뭘 기억할 거다? 거의 그루브를 기억할 겁니다. 맞죠? 홈이 두 개. 홈을. 자, 잘 해놓으세요. 뭐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불안정 용접의 종류 있죠? 이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